너희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즐기십시오. 그냥 놀이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꽃과 나무와 정원과 함께 놀아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인생의 모작을 우리 꽃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꽃의 영웅이 되어주십시오. 행복한 우리 꽃,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열정이라든지 젊음이라든지 생기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와닿습니다. 인생 이모작으로서 우리의 꿈을 여기서 다시 새로운 꿈을 추면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꿈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 스스로 위로가 풀림받는 그런 좀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그냥 남편 편하게 해주고 저는 이제 그 그늘에서만 그때 그늘에서 살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소방대로 지금 이 나이인데 아주 꿈이 많고 참 많이 희망이 있어요 저한테는. 지금은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데서만 일했는데 앞으로는 요즘 모자를 쓰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거기서 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